어서 오세요. 대신 리뷰해주는 남자 대리남 도토리묵입니다. 오늘 리뷰할 장비는 백패킹 매트, 그 중에서도 서머레스트사에서 만든 네오 에어 올 시즌을 리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제품 구입 가격은 해외 대량 직구. 이 해외 대량 직구가 뭐냐면 뭐 별거 아닙니다. 그냥 여러 명이 모여가지고 으쌰으쌰 해가지고 해외 직구를 한 거예요. 한 10만 원대 초반으로 구입을 했다고 합니다.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산 게 아니라 지난번에 아비스코 돔2 있지 않습니까? 그 동생에게 같이 빌렸어요. 리뷰하려고 말이죠. 올 시즌 네오 에어 같은 경우는 그 후속 모델인 SV 모델, 그러니까 스피드 밸브 모델이 나오면서 좀 구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검색을 해봐도 뭐 해외 배송 대행이라든지 해외 구입 대행 이런 것들만 있고 구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마존에서, 어디서요? 아마존에서 구입을 할 수 있는데 배송비 포함해가지고 약 $166, 하나로는 한 18만 7천원 정도에 구입을 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캠프 세이버라는 그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서도 판매를 하는데 하나로 한 13만 5천원 정도 가격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 이제 배송비가 붙어 있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어요. 배송비가 붙어 있지 않더라도 배대지, 여러분 배대지 알죠? 배송 대행지를 이용을 해서 뭐 받아본다면 한 16만원 전후반대로 구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자, 그러면 서머레스트 네오의 올 시즌의 구성품 장점 단점을 한번 쫙 알아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구성품을 보도록 하죠. 구성품은 간단합니다. 매트가 있고요, 펌프가 있습니다. 에어 펌프가 있어요. 그리고 리페어 킷이 하나 있습니다. 리페어 킷은 빌려주는 동생이 이거 빼놓고 빌려줘가지고 이미지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예, 괜찮죠 여러분? 매트는 보시다시피 녹색이고 공기 주입구가 있습니다. 공기 주입되는 방향이 가로로 되어 있는데 편의상 챔버라 하겠습니다. 길이는 195cm, 폭은 63cm고요. 두께는 6.3cm 정도 됩니다. 무게는 710g인데 펌프를 포함하면 780g 정도 됩니다. 가장 중요한 R 밸류는 4.9, 그러니까 영하 17도까지 냉기를 차단할 수 있고요. 우선 구성품으로 되어 있는 펌프를 보자면 충전식이 아닌 AAA 배터리 두 개를 사용하고요. 뚜껑을 열면 작동하고 뚜껑을 닫으면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람이 나오는 곳은 고무로 되어 있는데 매트 밸브에 딱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당연한 거죠. 예. 스펙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으니까 매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기 주입구를 보자면 뭐 서머레스트 매트들은 다 이런 공기 주입구를 쓰죠. 익숙합니다. 그리고 컬러는 보시다시피 녹색이에요. 마음이 편하네. 여러분들 그거 횡단보도 건너실 때 녹색불에 건너셔야 돼요. 차 갈 때도 녹색불에 가시고. 아셨죠? 그러면은 펌프를 이용해서 이 매트에 공기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같이 동봉되는 펌프가 아주 성능이 좋지는 않습니다. 바람이 막 냅다 막 들어가진 않아요. 그래도 입으로 안 부는 게 어딥니까? 펌프를 이용해서 바람이 완전히 팽팽하게 채워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넣고 나서 마무리는 입으로 좀 해줘야 돼요. 근데 이거 제가 빌린 거잖아요. 예, 그 친구가 좀 부럽겠죠? 뭐 제가 마무리 해야죠. 리뷰하려면 그게 뭐 중요하겠습니까? 예? 자, 이렇게 펌프와 제 얇은 입술을 이용해서 매트에 공기를 다 주입을 해봤습니다. 주입을 다 하고 나서 어떤 특징 같은 게 딱 느껴지시나요? 이런 거는 좀 느끼셔야 됩니다. 어떤 거냐면 공기 주입되는 방향, 저는 뭐 편의상 챔버라고 하겠습니다. 이게 가로로 쫙쫙 뻗어 있습니다. 가로로 쫙쫙 뻗어 있어요. 가로로 뻗어 있으면 뭐가 좋냐고요? 우선 안정감이 있습니다. 딱 누웠을 때 안정감이 있어요.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세로로 쫙쫙 뻗어 있는 그런 스타일의 매트보다는 가로로 뻗어 있는 걸 좋아합니다. 그 이유는 세로로 뻗어 있는 거는 누웠을 때 약간 꿀렁임 같은 거를 느낄 수가 있어요. 그에 비해서 올 시즌처럼 가로로 쫙쫙 뻗어 있는 애들은 누웠을 때는, 아니면 좀 이렇게 뒤척일 때 안정적인 느낌을 확실히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만, 이거는 지극히 개인적인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만 하시라고요. 자, 그리고 이 매트의 길이가 총 195cm인데 그냥 일자로 곧게 쫙 뻗어 있다 보니까 좀 더 길게, 체감상 좀 더 길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폭은 63cm예요. 그냥 눈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뭐 좁지 않네, 괜찮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이게 누웠을 때 조금 다른 느낌입니다.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일자로 쫙 뻗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하체보다 상체가 좀 더 넓습니다. 대부분이 그래요. 자, 그러다 보니까
딱 누웠을 때 팔이 좀 바깥으로 삐져나오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솔직히 뭐 침낭 안에 들어가 있으면 뭐 팔이 삐져나올 일은 없겠지만은 매트에 몸만 덜렁 딱 누웠을 때는 팔이 좀 삐져나온다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서머레스트의 엑스썸이나 아니면 제가 사용하고 있는 40주년 기념 매트 같은 경우는 위에 부분이 조금 더 넓고 다리 쪽으로 떨어지면서 이렇게 좁아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체 쪽에 좀 더 편안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올 시즌 같은 경우는 그냥 일자로 떨어지다 보니까 상체 쪽에 공간이 약간 부족하다? 특히 팔쪽 말이죠. 그런 느낌을 좀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트의 두께는 6.3cm로 제가 말씀드렸는데 뭐 중요한 건 두께보다는 R밸류겠죠. 바로 R밸류는 4.9입니다. 영하 17도까지 견딜 수가 있어요. 자, 영하 17도까지 견딜 수 있는 걸 누가 어떤 친구가 체크를 했느냐? 그거는 기계를 이용해서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개인차가 조금 있을 수 있어요. 야, 17도, 영하 17도보다 좀 더 따뜻해도 어떤 분들은 한기를 느낄 수 있고 영하 17도보다 더 추워도 어떤 분들은 한기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만 그래도 R밸류 4.9 정도라고 한다면은 극동계에서도 충분히 바닥 냉기를 차단해 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올 시즌이라는 이름 잘 붙인 것 같아. 예. 자, 이렇게 서머레스트 네오에어 올 시즌에 가격, 구성품, 그리고 매트를 한번 쫙 살펴봤는데 장점, 단점, 총표까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패킹 사이즈, 스펙 대비 패킹 사이즈가 아주 컴팩트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R밸류가 4.9인데 패킹을 했을 때 2리터 생수통 사이즈밖에 안 돼요. 아, 그건 굉장한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 가로 챔버가 주는 누웠을 때 그 안정적인 느낌 그것도 이 매트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 꿀렁임이 없습니까? 불안함이 없으니까 말이죠. 자, 가격도 괜찮고 부피도 괜찮고 그리고 누웠을 때 아주 편안해요. R밸류도 좋고 말이죠. 그런데 저는 이 단점 때문에 이 한 가지 단점 때문에 이 매트를 구입하지 않았습니다. 뭐냐면 바로 소리입니다. 어떤 소리냐고요? 여러분 잠깐 들어보실래요? 이 소리입니다. 근데 보시면서 아니 그거 귀마개 하고 자면 되지 않느냐? 여러분 제가 에? 보시다시피 굉장히 민감하게 생겼잖아요. 굉장히 특히 청각이 아주 민감하다. 예? 그래서 10년 넘게 3M 귀마개를 계속 꽂고 자고 있지만 정말 백핑 나갔을 때 이 차단이 안 되는 소리 중에 하나가 이 매트에서 올라오는 소리가 차단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구입하지 않고 있거든요. 솔직히 소리에 좀 민감하지 않으신 분들에게는 이 매트만큼 좋은 게 없다라고 생각합니다만 저는 민감해. 아시겠죠? 자, 이렇게 장점, 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총평을 한번 해보자면 소리에 민감하지 않으신 분들에게는 가격, 성능, 부피 참 괜찮은 매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서머레스트 네오에어 올 시즌 리뷰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또 뵙죠.